내비 속도로 한 6, 70km 정도가 가장 안정감 있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내비 속도로 80이 넘어가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.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많이 덥긴 하지만은 지금 고령에서 웅천 쪽으로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.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보는데 지금 72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. 일단 가속이 붙어서 별 문제 없이 시속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고속도로를 달려봤는데 평균 한 에어컨 없이 달렸거든요. 리터당 20km 정도 나왔습니다. 옛날 경차 치고는 나쁘지 않은 연비라고 보고. 내리막길, 중립. 중립이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요, 지금. 이 차는 2000년식, 딱 2000년식 앞으로 2000년 1월식 터보 안 달린 논터보 가솔린 수동입니다. 처음에는 오토였는데 수동으로 직접 스왑한 거고요. 내리막이나 속력이 떨어지네요, 조금씩.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경치도 좋고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 차도 없으니까요. 뒤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, 앞뒤로.